희생을 해가면서 했다는 것을 제 스스로 느꼈습니다. 아. 그 뒤로 아, 이 사람한테는 내가 무엇인가 기둥이 돼가지고 내가 이제 보탬이 좀 돼줘야 되겠다. 기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마련해줘야 되겠다. 그랬는데 이런 상황까지 와서 진짜 서로가 이게 말도 안 되게 놀라운데 저는 그 중에서 하나를 캐치했습니다. 기둥이 되어줘야겠다. 기둥. 아까 저 김시화 원장 얘기한 거. 질문해 주세요. 네, 우리가 보니까 정말 속궁합이 좋지 않고서는 이렇게 40년을 사랑할 수가 없는데 그 어떤 저 안현자 씨 네. 그 아침이면 그냥 막 맛있는 반찬 해주고 싶어요? 네. 저희는 질문하지 못하는 노을인데 아침마다 궁금하긴 해요. 네. 아침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남자분이 보시기에 그게 참 괜찮을 것 같다. 이런 생각 안 드세요? 저 남자 진짜 괜찮을 것 같다. 그런 생각 드시죠? 아, 진짜 괜찮아요. 이야, 반전이다. 그러나 이럴 줄 알았는데. 아, 봐봐, 봐봐. 그렇지 않으면. 좋아, 좋아. 박수. 이름에 흥자 또는 만자를 써야 되는 거야. 뭐가 가득 찼네요, 만자가. 이런 날 흥자에 늦을 만자를 씁니다. 어머! 그럼 대기 만전. 대기 만전. 제 집사람으로 인해가지고 60살이 딱 되니까 인생에 이제 마운기가. 아, 저는 그 얘기하셨는데 다르게 이해했어요. 저도. 아, 다르게 이해했군요. 다르게 이해했어요. 야, 우리 프로가 실버 ITV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가능하네.